맞출게. 매일 너와 함께 할게.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 2부입니다. 아, 4121님이 이제 두목이라고 보내면 안 읽어주는 거예요? 두목을 두목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안 읽어줄 거예요. 그래도 엉님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은 해볼게요. 자, 내일 밤 창피해서 2부를 차게 되는 오늘도 이불킥. 오늘은 김성현님의 사연이에요. 얼마 전 직장에서 알게 된 훈남이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참 좋아요. 근데 이 남자가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성현씨, 오늘 저녁에 뭐예요? 그냥 퇴근할 건데 왜요? 혹시 저랑 저녁 안 먹을래요? 둘이서만요? 네네, 우리 둘이서요. 괜히 설레었어요. 심장이 쿵. 고백이라도 하려나? 나한테 마음이 있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부모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성현 씨 부모님은 건강하시죠? 아프신 데 없으시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걱정이죠. 항상 몸도 쑤셔하시는 것 같고. 그래요? 네, 자식으로서는 늘 걱정이죠 뭐.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안막인데요. 완전 써보면 구름이를 둥둥 나는 기분이랄까요. 젊은 저도 할 때마다 진짜 몸이 가볍고 건강에도 좋고요. 부모님께 이럴 때 효도해보는 거죠. 어때요? 네? 안막이요? 이게 부담이 되면 렌탈도 해도 되고요. 할부로 해도 돼요. 자, 여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러는데 진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생긴 훈남이 저한테 작업을 해올 리가 없죠. 몇 시간 동안 안마기 얘기만 아우 지겹도록 듣다 왔네요. 아우.
소화 캐지네 말 소화 겹칠어진 눈빛이 무서워 나 세련나 위치 두려워져 돌아가고 본대가 되어고 사랑하고 본대 상대여고 뭘 어쩌라고 돌이킬 수 없더라고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해 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다가 yeah.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오늘도 이불 킥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였습니다. 아, 전용현님이 짜증 위로 둥둥 하셨고요. 짜증이 날 수 있죠. 둥둥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서지혜님, 달콤한 것에는 항상 독이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맞아요. 뭔가 달콤하고 뭔가 너무 행복할 때도, 어? 너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안재규님이 어차피 난 혼자였어. 다 의미 없어. 삐딱하게 가사가 심히 와닿는 가사라고 해주셨고요. 김학생님이 요즘엔 도를 아십니까도 미인계를 써요. 저번에 이쁜 여자가 말 걸길래 잔뜩 바람 들어왔었는데 하셨네요. 아 정말요? 저는 근데 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렇게 따라오는 분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만나보셨어요, 피디님? 만나보셨어요? 다들 이렇게 뭔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아, 전철역 이 주변에서.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던 때가 있었는데, 한참 막 이용할 때도 전 한 번도 제 친구들도 도를 아십니까? 막 이런 거. 우리 막내 작가 심지어 따라갔대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따라갔나요? 그럴 수 있죠. 3만원 주고 나왔대요. 세상에. 이럴 수 있군요. 아, 요즘에는 그런 도를 아십니까?도 미인계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한 세상이네요. 8119님, 크크크크. 잘생긴 훈남씨, 억님께 작업 멘트 날리시지. 크크크크. 하셨네요. 뭐라도 엮어보려고 하는 거죠? 억님으로 해보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생긴 훈남씨 억님께 작업 멘트? 나한테 갑자기? 오진우님 저도 그런 적 있었네요. 어떤 여성분이 종로 3가역이 어디예요? 물어봐서 길 알려줬는데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인상 선해 보이시지 에이 타고 그냥 갔네요. 크크크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인상이 선해 보이지 않다고 그러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고 그냥 인사를 한 건가? 어떤 거죠? 아 그쵸 도를 아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처음에 인상이 선해 보이시네요 하면서 다가오잖아요. 근데 인상이 선해 보이시지 않네요 그러면서 그냥 갔다는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진우님의 인상이 궁금하네요. 뭔가 강렬한 그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나? 궁금해요 이럴 때는. 성현님 정말 괜히 훈남의 데이트라는 말에 그런 거에 혹했네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거면 진즉에 말을 꺼냈으면 됐는데 안마기 얘기를 괜히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 같아요. 설마 안마기 구입한 건 아니겠죠? 설마? 설마? 그냥 얘기만 듣다가 왔다고. 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구입 안 했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0580님이 돌을 아십니까는 순해 보이는 분들에게 접근해요. 잘 속아서요. 우리 억님은 억님 포스 때문에 접근 안 할지도 하셨네요. 아, 맞아요. 저는 첫인상을 보통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 말 잘 못 걸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말 한번 시켜보면 좀 뭔가 바보 같다는 말을 많이 듣긴 해요. 그래요. 이런 인상이 좀 도움이 됐네요. 저의 그런 뭐랄까 말 시키면 안 될 것 같은 인상? 도도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전혀 도도하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의 이불킥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 검색하고요. 홈페이지에 오늘도 이불킥 게시판에 남겨주시면